밀려왔다. 순간 내가 몹시 지쳐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 걸었기 때문에 내 눈은 졸음으로 감겨오고 몸 또한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스승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고 온몸의 활력이 넘치는 듯했다. 내 안에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스승과 순례를 시작하면서 정작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은 스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승의 나이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용모와 경력으로 위로해볼 때 노년에 접어들었으니 분명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서 넘치는 에너지의 비밀은 무엇일까?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고무한 마음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우리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인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했으며 서로 격려하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한 대학생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나바호족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1년을 보냈다. 원주민 집단을 관찰하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녀는 한 인디언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들의 오두막에서 생활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나바호족 인디언의 전반적인 삶을 공유했다. 그 가족 중 할머니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이해라는 공통의 언어를 서로 나눈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부족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불듯 말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잘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가파른 등정로를 악정고투하면서 걷거나 외줄의 의지에 절벽을 기어오르는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상이나 다른 여건이 나쁘면 텐트 속에서 컵라면이나 끓여 먹으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이 시간 역시 산 정상에 굳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는 순간만큼 위대한 등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나태를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만의 꿈을 모색하고 있는 한 비루한 일상마저 위대한 꿈의 일부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침낭 속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꿈꾸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그를 위해 나름의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대 뒤쪽에서 이토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주악 소리가 커졌다. 소리가 커지면 총소리가 묻힐 터이므로 유리한 조건이고 러시아 의장대들의 부동 자세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아니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권총은 상위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이토는 더욱 다가왔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두 걸음 정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이토가 보였다. 키 큰 러시아인들 틈에 키가 작고 턱수염이 허연 노인이 서 있었다. 저것이 이토로구나. 저 작고 괴재재한 늙은이가 저 오종종한 것이.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틈새로 조준선을 열었다. 다만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내 멋대로 휘둘러도 좋은 것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저만의 하늘로 마음껏 날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 날비짓을 함께 하진 못할 망정 족쇄를 채워 세상에 가두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서운해지는 내 마음을 꼬지졌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의 중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외국에다 떨고 놓고 혼자 사느냐고. 그것도 더구나 이제 갓 20살을 넘었을 뿐인 여자아이들을 어떤 이는 너무 놓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관심을 덜 쏟는 것이 아니냐고 현란하기도 한다. 오늘 밤엔 여러분들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스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아침에 눈을 떠 나의 리치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은하영아, 너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불 정리를 하고 세안하고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안경을 쓰고 펜과 노트를 준비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전원 버튼을 누른다. 어젯밤에 읽은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기록한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본다. 발가락을 돕고 있는 실내화의 포근함이 나를 감싸고 있다. 향긋한 아메리카노는 나의 서재를 채우고 있다. 그러면 저절로 미소가 생긴다.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편지. 유서. 유서는 죽은 후에 내가 남긴 재산을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지. 나는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 빚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나는 결혼하고 3년 뒤부터 유서를 꼭 써왔어. 내가 쓰는 유서는 유서가 아니라 인생 연말 결산서 같은 거야. 버릴 것은 무엇이고 챙길 것은 무엇인가. 헌수첩에서 세수첩으로 바꾸면서 이런 정리를 하는 거지. 요새는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해에 하나씩 고치기. 아깝고 아프지만 버리면 좋을 것을 분명히 버리기.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연말에 되돌아보고 10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채점이 나오면 다음 해로 다시 가져가지. 올해 이 사람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 효도는 기괴한 소문들은 만계산을 더욱 비밀스럽게 했다. 딸국질이 끊임없이 나오는 딸국질. 이상한 신기루길. 몸이 사라지는 투명길. 불꽃이 돌아다니는 유령길. 길 안에 길이 계속 나오는 마트로시카길.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길이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녔다.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 유튜버들을 불러들였고 세상의 불가사의, 도전 21세기 등과 같은 공중파를 타기도 했다. 만계산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풍이와 함께 만계산 새 길을 탐험하기로 했다. 나는 겁이 많고 풍이는 허풍이 세다. 이런 우리가 만계산 행을 결정한 건 순전히 선생님 때문이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선생님이 칠판에 큼직하게 썼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 존이 프랭크 아저씨 집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해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존은 여전히 바빴고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는 생각이 날 때마다 프랭크 아저씨와 대화를 하면서 적어두었던 메모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어봤다. 그러다 문득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존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아저씨의 이야기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지 않고 있었던 거야. 이것도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이군. 엄마는 처음부터 꽃이었다. 엄마는 꽃이기를 거부하시고 우리는 엄마가 꽃인 줄을 몰랐다. 나는 살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리며 사는데 엄마는 가을 하늘처럼 흔들림 하나 없었다. 진한 향기가 없으나 은은한 꽃. 너무 화려하지 않아 볼수록 고운 꽃. 1년 365일 만개하는 꽃. 엄마 꽃. 참 예쁜 꽃.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꽃. 나는 엄마에게 갓 피어난 새봄 같았나 보다.
네 개의 그릇.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입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한 몸이라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대략 30세 정도에 완성됩니다. 첫 번째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 두 번째 그릇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첫 번째 그릇이 삐끗하면 두 번째 그릇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은 자기를 넘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직업과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그릇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제들이 청빈을 서약하는 것이나 스님들이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도 다 부질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집착과 편협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네 소시민들이야 별로 잃을 것도 없으니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잃을 걱정은 덜하겠지만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지므로 그에 대해서는 너나 없이 매달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레타 가르오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지요. 아름다운 데다 풍요롭게 여인 특유의 신비로움까지 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배우는 서른을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안개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산들바람 불면 허수아비 춤추고 걷다 쉬다 살자. 어제를 찾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어진 오늘에 마음 다하고 맑은 날 구름과 눈 맞추고 비 오는 날 무지개 우산 펼치고 흰눈이 내리면 발자국 남기며 살자. 나와 다른 너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마음의 노래 부르고 이젠 혼자 느리게 걷는 연습하며 살자. 연습하며 살자. 그날 서울역을 출발한 지하철 안에서 당신이 뭔가를 깨닫는 데는 몇 분이 걸렸을까? 지하철은 떠나는데 아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채는 데 흐른 시간들. 당신은 당연히 아내가 당신을 뒤따라 지하철을 탔을 것이라고 여겼다. 지하철이 남영역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어떤 충격이 당신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 충격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독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절망이 당신의 뇌를 후려치고 지나갔다.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 순간 당신 귀에 들릴 만큼 커졌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기가 두려웠다. 아내를 서울역에 두고 당신 혼자서만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을 지나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그 순간, 당신이 옆 사람의 어깨를 차가며 뒤돌아본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일생이 심하게 손상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